여기 이상한 채널이 있습니다. 아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매우 정상적인 리뷰를 하고 있죠. 디스커버리 공식 채널이지만 사서 고생하는 미친형들을 미친 편집으로 보여줬던 채널.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튼 이게 디스커버리 코리아 채널입니다. 이 이상한 채널에서 구블에게 100만 구독 축하 기념으로 아주 정상적인 리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명대 빡빡이형, 쓸데없이 목숨을 거는 미친형들의 무인도 생존기. 꽉 잡으세요. 훅 들어갑니다. 뾰로롱. 전 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며 쓸데없이 목숨을 거는 베어 그릴스 형이 있습니다.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저는 오지는커녕 뭐 집 밖으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대단한 형입니다. 이번에 우리 고명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보여줄 건데요. 아니 뭐야, 여기서 뛰어내리래. 시작부터 개고생을 하는데. 야 여기 상어가 있대. 산호초에 긁혀 피라도 나면 상어들이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무인도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명은 절벽을 올라가요. 아니 난 그냥 죽을래. 이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하지만 고명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밟고 저기 밟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참 쉽죠? 아니 쉽다는데 얼굴을 바닥에 비비고 있어. 드디어 섬 고지대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And that's a huge rim. 야, 경치는 좋다. 그리고 여기 고명처럼 사서 고생하는 엄청난 형이 또 있습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우리 에드 스태포드 빡빡이 형은 예전에도 무인도에서 60일 살아남기를 하며 개고생을 했었어요. 아니, 그 고생을 했는데 또 무인도에 왔어. 야, 이 형도 진짜 대단하다. Thank you, Abby. 우리 빡빡이 형은 고명과 다르게 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기온이 높아서 탈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어와 뱀을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곤 반바지와 탈모뿐입니다. 야 근데 여긴 무인도인데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지금은 이 쓰레기들을 이용해야 하죠. 다행히 빡빡이 형은 코코넛을 구하게 되는데요. 아니 나는 항상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더라고. 야 이거 떫은데 맛없다고 할 수도 없고. I love coconut. I really love coconut. 한편 고명은 섬 고지대에서 옆에 섬이 하나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And it looks like I might be. 야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아. Yeah, but that island's way bigger.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And as a survivor, your chances are going to be better over there.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뭐냐? 야 이 미친 상어떼가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돼. 아 사람이 없구나. 고명은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고명도 여기서 코코넛을 발견하는데요. 어우 빡빡이 형네보다 여기 코코넛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여튼 고명에게도 생존의 법칙 1순위는 물입니다. It contains more electrolytes than a sports drink and more potassium than a banana.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 대나무를 깎아 나무에 꽂아요. 야, 이렇게 하면 이따 수액이 나온다 이거지? Let the moisture come out of there. Hydration. 고명은 이렇게 물을 마련해 놓고 야영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This'll do under here. 눈에 보이는 대로 재료를 구하고 materials for my camp. And what doesn't grow the bamboo? 대나무를 쪼개서 해먹을 완성하죠. 아니 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한 번쯤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면 지옥이 펼쳐지겠죠. 이제 고명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죽은 생선의 가시를 구해서 낚시를 하기로 해요. Makes an improvised hook. And with that, there's a chance of catching fresh fish. Is that? 야, 저게 된다고?
그리고 얕은 물에서 돌을 던져 작은 물고기를 기절시킵니다. Throwing rocks into the water sends out shockwaves. Put this little sardine on the hook. 오, 이걸 미끼로 쓰는구나.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고. 야, 이거 안 잡히면 안 되는데. Here we got something. 오, 걸렸다. 크지는 않지만 저녁 거리로는 충분한 생선입니다. Fluff it up as much you can. 야, 이 맛에 내가 목숨 걸고 모험 다니는 거야. 야, 카메라맨아, 소주 한 병 꺼내봐라. 그리고 빡빡이 형도 열심히 야영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른 잎으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A nice comfy mattress of coconut palm. It's reminding me of the. 근데 밤이 되자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Hollywood was an intense. 아니 저번에도 생고생했는데 야 내가 미쳤다고 또 섬에 와서 이 고생이냐 흑흑 굉장히 인간적인 빡빡이 형입니다. 무사히 하루를 버텼지만 빡빡이 형은 고명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코코넛도 얼마 없어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빡빡이 형은 맛이 더럽게 없는 열매를 따먹어요. And it smells like washing up liquid. 야, 이거 세제 맛이 난데. 아이고, 야, 못 먹겠다. So bitter, it's inedible. That is a setback. 그러다 빡빡이 형은 녹슨 못을 발견하는데 gives me an idea. 병에다 놓고 뭐 하려는 거지? And then shake it up and down gently. 야, 이렇게 하면 병 밑부분에 유리가 떨어진대. Eventually means that the whole...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기술이지만 That's beautiful. 빡빡이 형은 이걸로 불을 붙여요. 아니 이게 된다고 진짜? If I can make this work. 오, 붙었다. Got fire going. 일단 불은 확보했고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다행히 이곳엔 개와 소라가 많았어요. It's alive because I saw it go back inside its shell. 아니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안 되겠다. 큰 돌 있어야 돼. To get the packaging off. 아이 미친 돌이 쪼개졌어. You are fairly tough, aren't you? 하지만 결국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And suddenly, 삶이란 게 참 그런 거 같아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이 절박할 때 고마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도 빡빡이 형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감사함을 느끼죠. For me, I could feel an illogical panic coming on. A darkness, a pain, a fear, a sadness. I've got to be honest, a sadness. I could feel that coming on. As tough as it was, I learned so much from it about myself that has enabled me to be a far stronger man. 먹을 거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물입니다. My search for water. 코코넛도 다 먹었고 바닷물밖에 없어요. 그러다 빡빡이 형은 숨겨진 호수를 발견합니다. I have... 야, 이 섬 한가운데 호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고명처럼 절벽을 탔어야지. 그동안 왜 고생한 거야? Into this. Wow. 그리고 빡빡이 형은 호수에서 먹이를 발견해요. 야, 이거 뭐야? 성게야? 외국인은 성게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빡빡이 형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So I can keep harvesting these and munching on them whenever I like. 이렇게 빡빡이 형은 자연산 성게 양식장을 갖게 되죠. 근데 이 호수물은 못 먹는 물인가 봐요. 성게가 있는 걸로 봐선 바닷물과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호수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민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 mean that there's water running down the gully that's above it. I need water today. I really need water. 그래서 빡빡이 형은 호수를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드는데요. 야, 이 칼이 없으니까 불로 대나무를 자르네? 이렇게 한나절이나 걸려서 뗏목을 만들어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아니, 근데 물은 없고 벌레만 있어. 맛있대. 어우,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무슨 콧물이냐? 하지만 살기 위해선 뭐든 먹어야 합니다. 아우!
야,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Oh, crikey. 입으로는 맛있다고 하지만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이제 더 미쳐가기 전에 물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결국 바위에 고여 있는 빗물을 발견하게 되고. Look, there is no way on earth I would drink this now. It's got so many. 야, 나 같았으면 그냥 바로 먹고 죽었다. Rubbish in it. 물을 구했지만 정수와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하죠. It's fairly murky. 빡빡이 형은 페트병에 모래를 담고 수출 넣어 필터를 만듭니다. Can get this clean for hundreds of years. 야, 이게 자연 정수기구나. I pour the first bottle through. 그리고 이렇게 끓이면 완성. Real survival is not glamorous. 사람이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네요. 한편 고명은 무사히 하룻밤을 보내고 다른 섬을 또 발견합니다. There's another island as well. Things is much further than that. 고명은 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So this much larger island offers a genuine chance of rescue. But before under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에너지를 보충해야만 해요. Necessary energy to succeed. 야, 이거 어제 만들어 놨던 수도꼭지다. Dripping out of here. This banana water will rehydrate me. 이제 뭔가 고기 같은 거를 먹어야 하는데 고명은 상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Me an idea. 아니,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바로 오줌으로 상어를 유인해요. Some sea mammals and might arouse the interest of nearby sharks. Sheila, that's one. 야, 왔다. A shark is coming into the shallow water. 아니, 형 꿈이 너무 과했어. 저게 잡히면 상어 애진작에 멸종했지. 아, 이제 뭘 먹어야 되지? Some trash washed up here. 고명은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을 이용해서 작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Harpoon. It's very little that you're finding. 여기 형들은 쓰레기를 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거 만드는데 3일은 걸렸을 것 같아. The advantage, the speed. 플라스틱 병으로 바닷속을 살피는데. So I've adapted a plastic bottle as a viewfinder. Hang up. 어, 이건 뭐냐? And I've got a clear shot. 대빵 큰 랍스터를 잡았어요. That's killed him straight off. Lobster. 야, 이 비싼 랍스터를 무인도에서 먹다니, 이거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It is a real delicacy. The tail. 고명은 거지 똥꼬에서 콩나물까지 다 빼먹는 수준으로 랍스터를 섭취합니다. 우와. 이렇게 배를 채웠고 이제 뗏목을 만들어야 하죠. Need to go for this crossing. 고명도 대나무를 이용하는데요.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뗏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밤부! 양쪽에 아웃리거도 만들고. For stability. Straight through them all. It's gonna be the support for both the outriggers. 거기다가 돛도 만들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건 다 갖췄습니다. 비상식량도 꼼꼼하게 챙기고 드디어 출항을 하는데요. Time to launch. 아니, 근데 카메라맨은 헤엄쳐서 가네. 이렇게 보면 카메라맨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파도에 휩쓸리지만 결국 섬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But I've made it. 큰 섬일수록 마을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Never assume you've reached safety until you really have. It's an airfield. 드디어 비행장을 발견하고 고명은 저가 항공기에 몸을 싣습니다. And it's the end. 아니, 근데 카메라맨 버렸어.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니?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생존가 에드 형은 아직 고독합니다. Really, really. 빡빡이 형도 섬을 떠나기 전에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You invert it. You push it. 플라스틱 병으로 트랩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Enough of them. There'll be enough to make a hearty meal. That's a black-tipped shark. 상어를 발견하고 상어 낚시도 기획을 하죠. Yeah, that was a black-tipped shark that just swam past me. One of the oldest starfish hooks on Earth.
아니 뭐야 이 낚시 바늘이 왜 이래? 뭐 강태공이야? Anchored off center. 모르겠습니다. 그냥 잡힌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어디서 그물도 주워와서 길목에다가 설치를 해요. 야 이러면 뭐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냐? 근데 하나도 안 잡혔어. 그래도 그물에는 잡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물병 트랩에 작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야 이건 무슨 망둥어 같은데? 하지만 이것만 딸랑 먹을 수 없어서 스프를 끓여 먹기로 해요. 아니 근데 뭐랑 끓여야 스프가 되는 거냐? 빡빡이 형은 절벽에 올라가 새 둥지를 터는데요. 야 이게 제비집 같은 거래. 여기서 제비집 요리를 보게 되다니. 망둥어와 제비집을 넣고 풀떼기 몇 개만 넣어서 끓이면 최고급 제비집 망둥어 수프가 완성됩니다. 제비집 드셔보셨어요? 제비집이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이렇게 수프 한 잔을 때리자 드디어 배가 찾아옵니다. 아니 이 아저씨 어디서 막걸리 한잔하고 오신 것 같은데. 거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매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하죠. 생존 전문가 고명과 빡빡이 형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자연 안에서만 겪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매번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며 살아가죠. 베어 그릴스와 에드 스태포드는 조난자뿐만 아니라 문명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생존하라고 말이죠. When you accept what is, every moment is the best moment. When you accept it, life's good. God, we can make this! 이상 생존 전문가 고명대 빡빡이 형 그리고 구불이었습니다. 굿텐탁 영화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진돗개 구불입니다. 멍! 멍! 이번에 디스커버리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해서 축하하는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야 어디 10명한테 관심 받기도 힘든데 100만 명이라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신선한 다큐와 편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얘기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디스커버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대표적인 생존가 고명, 베어 그릴스와 빡빡이 형 에드 스태포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고명은 영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생존가죠. 그리고 빡빡이 형은 아마존 6,500km를 859일 동안 걸어서 통과한 미친형입니다. 같은 생존가지만 각각 특징이 달라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어 그릴스 형과 에드 스태포드 형은 카메라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고명은 카메라맨이 있고 빡빡이 형은 자기가 찍죠. 그래서 고명은 액션 영화 같은 느낌도 느껴지고 긴장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명은 먹을 게 없을 때는 카메라맨을 먹습니다. 아니 카메라맨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빡빡이 형은 고독한 생존가답게 혼자 찍다 보니까 약간 유튜브 먹방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먹방 스타일도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고명은 그저 영양 섭취만 하면 장땡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뜯어먹어. 그에 반해 빡빡이 형은 그걸 즐기면서 먹어요. 아, 크라이키. 아니 뭐든 맛있대. Tastes delicious. 생존의 목표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고명은 오지에서 살아남고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빡빡이 형은 오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명은 기술과 순발력이 뛰어나고 빡빡이 형은 지구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오지에 있다고 하면 빡빡이 형을 따라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명은 조난당한 특수부대 요원이고 빡빡이 형은 그냥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아니 이 형은 뭘 하고 다니는 거야? Okay, I've got a good skirt.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고 우리의 생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야, 걔가 안 움직여. 아, 야. 아, 큰일 났다. 걔가 고장났어. 이렇게 디스커버리 채널의 대표적인 생존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새롭게 보여드릴 캐릭터도 더더욱 많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디스커버리 채널의 100만 구독 돌파 축하드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을 대신해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 고명과 빡빡이 형, 미친 형들이 있는 채널, 그리고 이걸 약발고 편집하는 채널,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구불입니다. 멍! 멍! 여러분, 꾹꾹 깎아?